6라운드의 뜨거운 스파링 우리 DKU 유대경 씨랑 곽전사 곽기성 선수의 스파링 보셨는데요. 진짜 바로 현장에서 봤는데 분위기 너무 뜨거웠습니다. 먼저 유대경 씨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소감이? 일단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나이에 6라운드를 풀로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곽기성 선수가 진짜 세요. 일단 체력이 장난이 아니고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유대경 씨가 직접 스파링하고 복싱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 스텝이 살아있으십니다.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어요 복싱? 일단 준비는 많이 했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좀 많이 살려가지고 좀 덜 맞고 그다음 조금 더 때리고 좀 때리고 나서 좀 쉬고 이런 걸 하려면 스텝이 확실히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서 스텝 연습 되게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스텝 연습 많이 하신 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현장에 와서 알았는데 또 부상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부상이 안 당하는 쪽으로 싸우면 되니까요. 역시 자신감 넘치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이번 12월 5일 경기도 너무 기대 많이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곽기성 선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6라운드 스파링 어떠셨나요? 대형 선생님이 스파링 했는데 뭔가 좀 새롭더라고요. 약간 아마추어 선수도 아니고 프로 선수도 아닌데 약간 다른 느낌? 잽이랑 이런 게 빠르시고 몸놀림이 뭔가 아마추어 선수 출신 복서랑 좀 다르다고. 확실히 정형화된 복싱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또 여러 보로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좀 감을 익히느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체력 하나는 좋아가지고 체력으로 이제 압박을 계속 하는 정도. 맞췄습니다. 잡으면서 많이 저도 맞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현장에 격투기 인플루언서이시자 대한민국 입식 최강자 또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명현만 선수께 두 분의 스파링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경 선생님 스파링 하시는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6라운드면은 적은 라운드가 아니거든요. 쉬는 시간도 뭐 여유있게 하기보다도 한 2분 정도 내로 쉬신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다 계속 움직이시고 하는 게 일단 훈련 양에서부터가 벌써 인정이 됩니다. 이 선수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벌써 계신 두 분이고 그 자체로도 너무 대단하셨고 원래 또 원래 프로 선수시니까 뭐 잘하시는 건 당연한데 유대경 선생님의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선수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선생님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도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도인이신데 글러브를 끼고 무도는 맨손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혀를 찌르고 뭐 이런 호신술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무도인이 아닌 상으로서 근데 그렇게 글러브를 끼고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조금 주제 넘으면 어떻게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잘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어쨌든 뭐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우리 DKU 유대경 씨와 우리 MMA 선수의 복싱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끝나기 전에 유대경 씨의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5일날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서도 경기를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잘 연습 준비해가지고 최고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린도 실전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를 꼭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